안녕하세요, 스파이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알로코리아에서 나온 눈 마사지기 AEM1 제품입니다. 우선 개봉을 해볼 텐데요. 설명서, 파우치, 충전 케이블, 전체 구성품은 눈 마사지기, 충전 케이블, 설명서, 파우치가 전체 구성품이고요. 우선 설명서 자체를 보면 내용 굉장히 간단하네요. 전원 버튼을 3초간 눌러주면 작동을 하고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자동 모드, 활용 모드, 수면 모드. 자동 모드는 공기압과 온열, 그다음에 음악까지 세 가지가 다 나오고 활용 모드는 공기압과 음악, 수면 모드는 온열과 음악,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고요. 전원을 끌 때는 다시 전원 버튼을 3초간 눌러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전 케이블은 마이크로 5핀 타입입니다. 제품을 살펴볼 텐데요. 눈 마사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경 모양을 가지고 있고, 접히는 폴딩 기능이 있고요. 밴드는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특별하게 따로 뭐 설명드릴 건 없는데, 하단에 마이크로핀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이게 작동 스위치이고, 우선 재질은 겉면은 당연히 플라스틱의 딱딱한 재질이고, 안쪽은 마사지와 온열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눈과 직접 닿는 부분입니다.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작동 스위치를 3초간 눌러주니까 자동 모드로 작동이 되고, 안내 메시지가 한글로 나오네요. 동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네요. 안마 기능이 있어서 공기압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안마를 하고요. 실제로 만져보면 열기가 살짝씩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음악 소리가 들리시나요? 자동 모드에서는 음악과 온열, 공기압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다시 작동 스위치를 한번 눌러주면 활용 모드로 변경이 되고 음악이 꺼지고, 아니네요. 음악은 나오고 공기압과 음악으로 작동이 되고요. 한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수면 모드로 하게 되면 음악과 온열 기능이 작동이 되네요. 그래서 공기압은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작동 스위치를 3초간 눌러주면 마사지를 종료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작동이 멈춥니다. 우선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알로코리아 눈 마사지기 AEM1 개봉 및 구성품 확인과 간단한 작동 확인이었습니다. 네, 스파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